날씨 진짜 좋다. 와, 오늘 같은 날씨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하늘도 너무 예뻐. 아, 진짜 가을 지금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대기하고. 와, 진짜 좋다. 오비키잖아? 어? 박세인? 야, 너는 말랑이를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냐? 어? 어, 언제 뜯어진 거야, 내 말랑이 가방? 아, 아, 흙 다 묻었네. 아. 너는 말랑이 가방 하나 없냐? 난 이렇게 심플한 가방 갖고 다니는데. 말랑이 가방? 거지처럼 비닐에 갖고 있다가 구멍 뚫려서 다 떨어졌대요. 으이씨, 박세인 거지라니 말이 심하네. 다 떨어뜨려서 다 잃어버려라. 에이, 박세인 에코백? 짜잔! 박세인이 갖고 있는 에코백 말랑이 가방보다 100배 1000배 이쁜 말랑이 가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설아한테 선물해줬던 신발처럼 에코백에도 멋진 염색을 해줄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가방에 염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다 마스킹 테이프를 감싸줄 거예요. 저는 네모나게만 염색이 딱 됐으면 좋겠어서 딱 요렇게 테이프를 감싸주겠습니다. 마지막에 끄덕끄덕 딱 맞던 다음에 우와!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저는 이 쿠션을 안에 넣어줘야지 깔끔하게 염색이 될 것 같아서 넣어보겠습니다. 비닐봉지에 쿠션을 넣어주고 이 쿠션 사이즈가 딱 맞아서 이걸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반대로 새지 않게 쿠션을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막아주고 이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방 안에 쿠션을 넣어줍니다. 됐죠? 그다음에 가방끈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것도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염색 안 할 쪽 뒤쪽으로, 그다음에 이쪽을 테이프로 다 막아줄게요. 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다 덕지덕지 붙여줬어요. 뒷모습도. 와, 마스킹 테이프. 와, 덕지덕지 붙여줬습니다. 이제 저번처럼 수전사 기법으로 가방을 염색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서 잔해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염색은 가능하지. 스프레이로 뿌려볼게요. 와. 디자인 예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해볼게요. 어, 흰 색깔 마지막에 됐어, 됐어. 뭔가 불안하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제발 잘 되기를. 우와! 우와. 오. 우와,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좀 신비롭게 여기서 흰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 말려주고 꾸며보겠습니다. 와, 하루가 지났는데요. 과연 가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우와, 진짜 잘 마른 것 같아요. 비키야! 어? 설아 왔어? 어, 비키야! 뭐해? 아, 에코백 만들고 있었어. 에코백? 야, 나랑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 아, 미안. 아, 그러려고 했는데 어제 딱 할 수 있었어서 주고. 너 어제 시간 안 됐잖아. 와, 오비키 완전 같이 만들기로 해놓고 나도 수전사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
하하 미안 이제부터 같이 하자. 와 근데 예쁘게 잘 됐다.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뜯을 건데 뜯을 때 희열이 있을 것 같아. 같이 뜯어보자. 우와 잘 뜯겨 됐네 이 라인이. 아, 우와 오 대박. 이 라인 봐. 여긴 염색 안 됐고 여긴 염색 됐고. 오 와 희열 있어. 엄청 재밌다. 우와 마스킹 테이프를 이쪽을 한 번 더 뜯어볼게요. 엄마 오 됐다. 오 이렇게 깔끔하다. 와 엄청 재밌다. 우와 짜잔. 우와 이렇게 뜯었습니다. 우와 지금도 너무 예쁜데 저는 여기에 오마이비키 로고와 오비키 캐릭터들과 백설아 스텔라가 뛰노는 사진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슉 그리면 엄청나겠죠?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잘 그릴 수 있어? 한번 해볼게. 먼저 저번에 우리 썼던 이 먹지를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제가 그릴 그림을 올려줍니다. 짠! 이렇게 더 잘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건 사실 더 그리기 쉬워요. 평평해서 오마이비키부터 그려볼게요. 잘 그려줘야 될 텐데.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오비키도 그려줍니다. 키키키키 오비키 눈이랑 잘 그려야 되는데 눈을 특히 눈을 잘 그려야 돼. 오 스텔라까지 마지막. 오 다 그렸습니다.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밑그림이 나타났어요. 희미하지만 아주 희미하지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제가 그림을 색칠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난 작업 후에 이제 색칠해줄 건데 이거는 패브릭 물감입니다. 이거를 뿌려줄게요. 패브릭 물감 흰색을 해주고 흰색 진짜 많이 쓸 것 같은데 주황색도 이쪽에 오케이. 약간 살색을 만들어 볼게요. 얼굴에 칠해야 되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탱글은 지금 완전 불터치. 색깔도 안 보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배경이 너무 진해가지고.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 거의 다 된다. 오, 테라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다. 아무리 색칠해도 안 그려져. 와, 드디어 다 칠했습니다. 아, 창작 2시간 만에 완성. 와. 아 텔러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 아쉽다. 와. 와 너무 예쁘다. 아하 엄청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근데 너무 예쁘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라고 이걸로 이제 피아노관 가고 말랑이 가랑 팝인 넣고 해야지. 좋지요. 그럼 바로 놀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키키요 미키. 야 오비키 박세인? 오늘도 구멍난 비닐봉지 들고 왔냐? 내 가방? 이거지.
말랑이 가방. 뭐야, 엄청 예쁘지 않아? 예쁘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저게 만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거든.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그쵸, 오키님도 다 봤죠? 우리 같이 만들었죠? 저 가방이 만든 거라니.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팬시하고 귀여우면서 오마이비키스러운 컬러를 선사하고 넓은 공간,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다고. 이거 봐. 엄청 좋잖아? 내 가방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난 피아노 방 가. 이만. 오비키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만들 거야!